이어서 눌렀을 때의 느낌처럼 위로 떠 있어. 살짝만 눌러도 감지가 되는데 세게 누르면 감지가 안 됐다. 사기가 체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병이 오래되지 않고 겉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. 또 체질이 허약한 경우엔 병이 오래된 환자도 구맥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무력하게 나오지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? 솔직히 모르겠어요. 어째서?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병증을 알아내라는 거예요? 정말 그 차이를 모르겠어? 네. 왜 그렇게 보세요? 어떻게 넌 하나에서 열까지 날 닮은 데가 없어? 그럼 전 엄마를 닮았나 보죠? 네 엄마도 너 같진 않았다. 그럼 전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? 얼마나 됐다고. 절에 앉아 구슬이나 꿰고 있는 진짜. 뭐? 그 돈을 안 받겠다고. 뭐라 씹으리노? 아무 말도 안 했다. 분명히 말했다. 삼가시지 뭔지 받지 말라고. 대답을 안 넣어. 안 받는다. 정말이가? 그 돈 받았다. 무슨 초상을 치르려고 그 돈을 받겠노? 그 돈 받아 당신이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지. 언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겠나? 코방네 인생이 막 그렇지. 이래 살면 된다. 이래 쭉 살다가 때되면 그냥 칵 죽어버리면 되지. 뭐가 문제고? 미안다. 됐고 구슬이나 한땀 한땀 열심히 꿰거라. 너 어디 가노? 바람 쏘이러 간다. 그 돈을 안 받긴 왜 안 받노? 그 돈 받기만 해봐라. 어? 그때도 내가 니랑 같이 자는지. 내가 그냥 쉬기 전에 빨리 가야 돼. 어디 가십니까? 아지매! 왜요? 내한테 무슨 감정 있습니까? 있으면요. 어쩌실 건데요? 예?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어? 내가 무슨 아줌마한테 실수로 되십니까? 아주머니! 와, 예. 그렇더라도 내가 아주머니한테 두루두루 할 얘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지금 하면 되겠네, 얘. 어디? 방으로 들어갈까, 얘? 아니요. 내가 지금 어딜 좀 가봐야 돼서 다음에. 다음에 옵시다. 비켜요. 다음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대. 아휴, 글쎄, 언니. 일어나서 이거 다 한 숟갈이라도 좀 잡숴 봐요. 어? 아유, 됐어요. 됐다니까요. 아유, 됐으니까 고모구만 집으로 돌아가요. 어제부터 그냥 죄에 굶었대면서요. 아유, 그럼 우리 지성이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. 어? 너무 자식 왜 이렇게 말썽질이야. 아유, 참. 저기, 삼생이 집에 들어오죠? 네, 어제도 들어왔어요. 아유, 삼생이는 아직 모르는 눈치예요. 그걸 어떻게 알아요. 둘이
머리 짜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.